정책 전문가십니다. 아마 국민TV의 다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함이나 주장, 목소리에 익숙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께서는 아마 시집 이런 걸로도 아실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굉장히 다양한 이력과 특기를 갖고 계시는데요. 사회정책학 박사 이재섭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말씀을 여쭙죠. 뭐 공부를 국민 그러니까 연금 쪽을 유럽 영국에 가서 하시고 공무원연금의 연구소, 공무원연금연구소의 소장을 지내셨습니다. 이런 이력으로도 그리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멤버로도 네, 지금 활동하고 사회복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십니다. 네, 이렇다면은 뭐 이분의 정체성이나 이분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추측하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이 박사님이 갖고 계신 견해와 지혜, 경륜, 지식 이런 것을 골고루 시청자와 나누는 시간을 좀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첫째니까 개론이라고 하면 너무 딱딱하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거 내는데 내가 몇십 년 후에 돌려받을 수 있어, 정말? 잊을만하면 한쪽에서는 계속 고갈 위기니 뭘 정산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느니 자꾸 불안감만 키우는데 이거 내도 돼? 라고 묻는 사람들이 엄존하고요.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야? 어느 개인, 어느 사적 금융기관에서 하는 금융상품보다도 훨씬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이율이나 소득 가입자들이 좋은 거고, 그래서 딱히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아서 직장연금 가입자가 아닌 가정주부나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임의가입 형태로 많이들 내고 있다. 사실 그렇게 통계로 나와 있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 과장된 위험이나 또는 헛소문, 의도된 것이든 무지에서 오는 헛소문이든 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어떤 쪽이 맞고 그 헛소문은 뭐가 왜 틀린 겁니까?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이 들어온 지가 벌써 88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한 30년 됐는데. 이 정도 되면은 연금, 공적연금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식이 확산되고 또 이해가 깊어져야 될 시점인데 아직도 작년에 연금,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있었고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청회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뭐 언론에 보면은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기금 고갈 뭐 응? 그리고 국민들은 기금이 고갈되면은 연금을 못 받는다. 지금 뭐 20대, 뭐 30대들은 나중에 기금이 고갈돼서 결국은 연금 못 받겠다, 못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그냥 공적 뭐 언론에도 그렇게 막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사실 공적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뭐 설령 전쟁이 나거나 뭐 그런 경우에도 공적연금이 지급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죠. 존속하는 한, 그건 지급이 확실히 보장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작년에 어떤 야당 의원이 정부가 보장, 지급을 보장한다고 쓰라고 명문화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회인가 청와대인가 뭐 보고했다가 일단 퇴짜 맞고, 뭐 국민들 불안 저기 하는 걸로 다시 한번 해라.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참 쓸데없는 거 많이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은 에피소드인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만 특히 발생하는 일이고 세계 연금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 뭐 국민연금법에 뭐 이제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다는 그런 취지에 어떤 그 규정을 넣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어떻게 넣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넣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공적연금은 국가가 사실은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걸 넣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에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신뢰, 국민들의 신뢰가 완전히 땅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한 20년 전 신문을 봐도 네네. 똑같은 신문 얘기죠. 날짜만 가리면 똑같은 똑같죠. 제목에 있거든요, 기사 그렇습니다. 내용이. 예. 그러면 기자들이 완전히 바보이거나 아니면 근거 없는 헛소문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20년 전 언론에 났던 기사가 또날 수밖에 없는, 언론이란 것은 항상 그날 그날을 반영해야 하는 일정 부분 속성이 있으니까 이두 가지 중에 하나로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박사님 어떻게 저는 뭐제 논문에서 이제 그 부분을 뭐 학위 논문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원인 분석을 좀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발전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복지국가를 특징 지을 때 흔히들 디벨로먼탈 스테이트, 그래서 개발 복지국가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개발이라는 얘기 들어간다는 거는 복지국가는 복지국가로 가긴 가는데 개발, 경제개발을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제도, 그러니까 연금제도 같은 것도 핵심은 뭐냐면 이 연금제도의 기금을 잘 활용해서 자산, 그 금융, 그 기업도 또 발전시키고 또 국민연금제도에 과도하게 국가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국가의 그 재정을 경제개발에 충분하게 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거죠. 이제 재정중립주의, 국가의 재정지원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국가개발전략의 그 60년대부터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른바 박정희 개발 독재, 그렇습니다. 그것이 개발 연대라고 이제 하죠. 국민연금을 도입하면서도 그 원칙이 적용이 됐어요.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확고한 어떤 이데올로기가 돼가지고 공무원, 국민연금의 어떤 국가의 재정을 회피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 계속적으로 이제 재정 문제를 이제 거론하는 거예요. 기금 고갈, 재정 문제.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많이 내고 또 받는 것을 줄이고 그렇게 해야 재정 안정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기금이 계속 보호되고 그래서 기금과 관련된 어떤 어떤 산업이 융성이 되고 그다음에 뭐 재정이 결국은 국가의 재정이 이제 국민연금에 투입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연금 학자들이 대개는 재정학자들입니다. 과거에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은 경제학자, 재정학자들이 연금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재정 안정화, 재정적인 위주로 그 연금을 그 저기 논문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재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언론은 굉장히 쉽습니다. 재정 문제를 터트리면은 언제 기금이 고갈돼? 큰일 났다. 그러면 국민들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굉장히 그 국민들의 관심을 사기 좋은 뉴스가 되는 거죠. 센세이셔널하고, 자극적이고. 네네. 그래서 한꺼번에 시선을 휘어잡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무엇을 프레임 하나로 간단히 걸어서 공격하거나 네. 몰입시키는데 굉장히 유효한 수단인데, 그렇죠. 문제는 무지라기보다는 의도적인 또는 결과적으로 의도된 공격이거나 유포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좀더 얘기를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우리처럼 기금을 쌓아가는 방식과 네네. 그때그때 모아서 그때그때 주고 그저 재정에 이게 경제 관련이나 특히 연금 보험 얘기가 일반 시청자들에게 어려운 이유 중에 어렵죠. 하나가 저는 용어에서 진입 장벽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박사님처럼 또는 전문가들처럼 그 눈만 뜨면 그것만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당연한 용어인데 사람들이 언어 장벽이 생기면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정말 전문가라면
자기들끼리는 상식적인 용어로 되어 있는 말을 최대한 쓰지 않으면서 그렇죠. 쉽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로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게 전문가에게 필요한 최고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섭 선생님을 특별히 모셨고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그 점도 한번 따져는 보죠. 우리처럼 지금 쌓아두고 있는 기금형과 네네. 그때그때 하면서 한 두어 달치 정도만 예비로 갖고 있고 하는 그렇게 기금을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 유럽의 독일 같은 데가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이걸 꼭 단순 비교할 건 아니지만 어느 것은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왜 기금형을 택했는지 이런 얘기는 일단은 오늘은 그 부분은 조금 아껴뒀다가 다음으로 미루고 네네. 자, 적어도 확인된 바는 그럼 정부에서 분명히 지급 보증을 한다. 네네. 그것은 꼭 법에 그렇게 명토박아서 쓰지 않아도 국민연금이라는 말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도 못 믿는다면 필요하다면 저는 넣기라도 해서 국민들의 의심이나 불안을 줄일 수 있다면 유치해 보이긴 하지만 네네. 그리고 옥상옥 같긴 하지만 전 그렇게라도 하자면 하자는 것이고 네네. 괜히 그걸로 정치적 빌미를 줘서 논란만 커지느니 두 번째는 홍보에 어쨌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아직도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음모를 가진 세력에서 집권층을 공격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 팩트만 거두절미해서 얘기를 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했더라면 20년 전쯤에 잠시 삐끗 그랬다가 그 뒤로 아, 너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느냐 이럴 텐데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은 대응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대응은 결국은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1차적인 대응은 네. 연금 전문가들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연금 전문가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연금 전문가들이 한 얘기를 기초로 해서 언론에서 받아서 특정 보도를 하고 또 그걸 그 근거로 해가지고 정치인이나 관료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는데 사실은 이제 연구를 많이 해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KDI나 이런 데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금학자들이 그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한 학자들이 그 연금제도를 네. 그 전문가들이 이제 주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주로 리버럴한 그 나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복지국가의 어떤 개념보다는 어떤 자유주의적인 어떤 성격이 강해요. 미국 민주당. 네네. 그래서 거기서 공부한 분, 특히 이제 경제 재정을 공부한 분들이 예. 그 KDI나 아주 유력한 곳에 가 있고 이른바 주류경제학자들이 주류경제학자들이죠. 예,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고 또 그 목소리가 강하죠. KDI나 아주 예. 유력한 연구기관에 있으니까 국책연구기관이고 KDI 특히 그렇죠. 권위가 있고요. 신뢰를 네. 많이 얻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어디냐면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을 가장 그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그런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실. 그리고 그분들의 저기 그 미국의 동창들 이런 분들이 전부 정치인 관료에 다 포진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박근혜 이명박 때 그 위스콘신 학파. 그렇습니다. 네. 최 감옥가 있는 누구죠? 최경환. 그렇죠. 등등등해서 위스콘신 네네. 동문들 동문회 하면은 뭐. 경제부처 몇 군데 장차관 저 간부 회의 하는 거라며요. 그렇죠. 그 지난 그 정권에서 특히 그랬죠. 네. 그다음에 뭐 지금 좀 어려운 입장에 있는 그런 분들도 네. 있고 근데 그분들이 다 이제 그런 데인데 그 저기도 위스콘신 아닌가요? 안종범 청와대 수석 성균관대 나와서 아마 위스콘신에서 학교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죠? 네, 네. 다 그래요. 그 네. 패밀리들이 지금 다 한 군데 가 있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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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금 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예. 그것을 또 정치 관료 뭐 이런 분들이 그대로 또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 권력자가 결국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과거부터 경제 개발, 경제 성장에 올인해야 되고 모든 재정은 국가의 경제 개발, 산업화에 투입해야 되고 이제 사회 보장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것을 극도로
그 꼬리는 어떤 비용이라고 생각했죠. 비용으로 생각한 겁니다. 돈 아깝게 쓰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자꾸 죄악시하고. 그렇습니다. 안 하려고요. 네네. 니네 스스로 독립해라. 예. 그 돈 투자하는, 투입하는 거, 재정 지원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그것은 이제 사회보장제도에 국가의 재정 투입 안 한다는 것은 그 고사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이제 그런 것을 잘 아는 관료 정치인들은 당연히 그 눈치를 보고 그런 이론을 또 따서 확대 재생산하고 그러죠. 예, 예. 앞으로 이재섭 선생님과 몇 차례 쭉 얘기를 하다 보면 효과적으로 그런 헛소문을 제압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하나 교본을 만든다는 그 기본 개념으로 자세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오늘 첫 번째 나와주셨는데 장용주 선생님이 아까 올리신 질문을 드리는 걸로 네네. 마지막 순서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40년을 불입해야 받을 연금의 40년 정도를 불입해야 예. 받을 연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는데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표현이 받을 연금의 100% 그러니까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 소리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약간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닌가 싶고 중간에 이직을 해서 30몇 개월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연금 부은 기간에서 네네. 공백이 좀 있고 이 기간을 추가로 불입하는 것과 네네. 추가로 내지는 않고 그냥 받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런 질문이세요. 뭐 제가 여기서 계산을 할 수는 없고요. 네, 예. 일단은 연금은 두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예. 가입 기간 보험료를 낸 기간 참고로 하고 이분이 네네. 지금 현재 쉬운 살이 조금 넘으셨다. 그러니까 50대 초반 네네네. 같고 아마 아직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입 기간은 최대한도로 넓히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아까 뭐 이제 수익비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수익비 어려운 얘기지만은 쉬운 말로 하세요. 예예. 내가 낸 이득 보는 거. 예. 내가 낸 돈보다 얼마나 많이 받느냐. 그렇죠. 뭐 이런 건데 예. 일반 그 사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100을 내면은 0.8, 0.9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이익을 주고 거기 수익을 직원들 월급도 줘야 그렇죠. 되고 관리비, 이익 뭐 이런 걸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이익도 남겨야 되는데 네네. 또 그 회사 직원들 다 억대 연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무지무지하게 고급 인력들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네. 결국은 가입자들한테 돌아가야 할 돈에서 떼서 그리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보험 보지비네 또 수당도 네. 줘야 되고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많이 이제 개혁이 돼서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평균 소득자가 한 2,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의 2배. 네. 내가 낸 돈이 뭐 내가 낸 보험료가 아니라 내가 낸 보험료 플러스 그 고용주가 낸 돈을 합친 거에 이자를 불린 것의 2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이익이죠. 그건 이제 직장 가입자의 경우고 네, 그렇죠. 개인 사업자나 지역 가입자는 회사 주인이 내주는 반절 내주는 건 없으니까. 그런 예예. 예. 예, 어쨌든 자기가 낸 돈의 그 이제 최소 두 배를 받는다 이거죠. 많게는 7, 8배도 예. 받고요. 그 뭐 또 소득이 많은 사람은 뭐 최소 1.3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보건복지부 출입기자 한 3년 했어요. 아, 예. 그럼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아니요. 잘 알진 못하고 예, 용어만 겨우 아는 정도. 예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많이 낼수록 가입 기간이 길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30개월 이게 저기 공백. 내지 않았다면은 추가 납부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한 달이라도 또는 1원이라도 많이 예. 내고 오래 그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예. 장영주 선생님 지금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이재섭 선생님께서 쉽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건이 되시면 형편이 되시면 가급적 동안 안 냈거나 또는 못 내신 것 추가 납부를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 예,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그 추가로 불입하는 연금은 어떻게 책정하는지도 여쭤보셨는데 이건 아마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면 예, 전화하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내일 당시에 연금 그 요율 예. 옛날에 뭐 8%였고 지금은 9%라면은 그냥 9%를 가지고 과거 거를 다시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30개월치를 안 내셨는데 네. 지금 내고 싶으시다면 장 선생님께서 지금 내고 있는 예.
국민연금료 곱하기 30개월 네. 30. 그래서 그 돈을 몇 차례 분할 납부하실 수 있어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맞죠? 네. 네. 최대 5년까지. 제가 보면 예. 국민연금 뭐 국민연금공단 무슨 상담 뭐처럼 돼버렸네요. 굉장히 그 연금공단이 우리 국가기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고 주식 투자 이런 걸 해서 돈도 많이 잘 벌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국민 이런 소통이나 설득 네. 쉽게 설명하는 걸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연금 제도가 거기 전화하면 굉장히 짜증 나거든요. 잘 연결이 안 되니까 이분도 그렇죠. 아마 여기다 여쭤보신 것 같은데 텔레마케터들 뭐 인권 참 중요하지만 돈을 좀 써서라도 전화 상담하는 분들 늘리고 그다음에 용어를 쉽게 설명해야지 그 연금공단 홈페이지 제가 기자할 때 그런 기사를 썼어요.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뭐 자료라고 하는 걸 시민의 입장에서 읽어봤더니 어려워서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 그건 마치 대법원 판결문, 법원 판결문을 읽어도 같은 한글로 써놨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서 변호사한테 가서 이거 무슨 소리요? 라고 묻는 돈으로 몇십만 원씩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쉽게 써서 고치라고 기사를 두 번을 썼더니 장관이 그때 당시 장관 이름까지 말할 수 있어요.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는데 1년 있다가 가봤더니 조금 고치다 말았어요. 조금 고치는 신용만. 네. 그런 정신 상태로 일하면 국민들이 안 좋아해요. 저희들도 그러니까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당연한 걸 얘기하는데 실제 일반 국민들은 그거 용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절대 전문 용어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장 쉬운 말로 아, 몇 달 부었다. 몇 개월 냈다, 몇 년간 냈다, 그러면 되는 건데 불입, 납입, 기금, 그냥 쌓인 돈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니, 대도 선생님은 그런 말 잘 안 쓰시는 거 알아요. 아무튼 앞으로 이것을 그렇게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설명해 주시고 따라서 뭐 비교하는 차원에서 사적연금, 그 기업들에서 하는 뭐 개인연금. 일본에서 말하는 개호보험이 뭔지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노령연금, 아동연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 필요한지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고 왜냐하면 노후 어르신들 비중은 자꾸 늘어나는데 의료비는 거기서 굉장히 지출이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맨날 의사들하고 또 한 판씩 붙잖아요. 건정년인가 뭐 심사위원인가 여러 가지고 수가 올리고 낮이고 이거 가지고 차근차근 주제를 하나씩 진행하겠고요. 아 이런 견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연금 내면 좋은 거 다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의 노인분들도 많을 텐데 이 연금 사각지대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걸 별도 항목으로 삼아서 네네. 다음에 네네. 하고 하시는 걸로 네네. 아무튼 정승일 박사의 경제학 특강 또는 뭐 경제 공부에 이어서 우리가 말로는 복지, 사회복지, 증세 이런 얘기 당위처럼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강론으로 들어가서 전문가를 모시고 이분께 소상히 들어서 우리 눈높이도 확 올리는 실력 증강의 기회로 삼자. 연금이 워낙 어려워가지고요. 네. 저도 어떤 때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연금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은 저도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위험스럽거든요. 아까 같이 재정 기금 고갈 그러면 연금 못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건 비슷합니다. 박사님께서 뭐 쉬운 말로 천천히 잘 이렇게 선호 조각으로 쪼개 주시면 네. 우리가 씹기 좋. 잘 섭취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멀리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사실 용인에서 오시던데 네네. 송구할 정도로 멀리네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아유, 이렇게 좀 잘못된 것을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실은 보건복지부나 국민
국민연금 공단에서 해야 될 사람들인데 말이야. 해야 될 일인데. 그렇죠. 월급은 그 친구들이 받고 일은 우리가 해 줄 거. 이거 참 잘못됐어. 그래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자, 네.